It's BB tim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친구들, 오랜만에 BB Phonics time. 예. 또한 BB랑 Phonics A부터 Z까지 다 노래로 배웠지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What's the sound for A? What's the sound for B? B, B, B. And what's the sound for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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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정도는 이제 딱딱딱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Phonics sound가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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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비가 뭔가를 만들 거예요. 어떤 알파벳이 완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짠! What is this? A. What's the sound for A? 자, 우리 알파벳에는 똑같은 사운드가 나는 두 알파벳 친구가 있어요. 바로 A 친구와 E 친구예요. A도 아, E도 그러면 뭐가 A 친구고 뭐가 E 친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일단 그거는 우리가 단어를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A는 좀 더 입을 크게 벌린 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손가락을 4개 정도를 펴주고요. 4개만큼 입을 벌린다는 생각으로 바람 소리만 나와요. Very good. 자, 그럼 오늘 새로운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친구들이 짝꿍이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이 짝꿍이 되면 과연 어떤 소리가 나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 먼저 짝꿍을 만들어줄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만났던 A 친구예요. A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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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가 난대요. 자, A 친구가 혼자 심심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아이 심심해, 아이 심심해. 그래서 짝꿍을 만들어주도록 해봐요. 아까 만났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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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한번 아이쿠 비비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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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가 어느 정도 멋있게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지요.
One more. 따란! B, B, B. A, A, I. B 하고 A. 만났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브에야, 브에야. 친구들이 이렇게 부르는 게 싫었대요. 우리는 짝꿍! 굿! 그래서 이름을 같이 불러보는 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브, 아, 브, 에,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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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를 아주 빨리 하게 됐더니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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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친구들? 맞아요! 배! 브? 에? 짝꿍! 만났더니 배! 라는 소리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브 하고 애가 만나서 같이 다니는 걸 보면 배! 배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럼 이번에 새로운 친구 짝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브 하고 에 하고 만났을 때는 배!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소리 나는 C하고 A하고 만나면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이렇게 할까? 이게 더 C 같다. 이렇게 해야겠다. 자, 크, 크, 크. A, A, A. 크랑 A 친구가 만났어요. 크애야. 크애야. 이렇게 부르는 게 얘네들도 또 싫었다지 뭐예요. 그러면 크 하고 에 하고 굿! 만났단 말이지. 그러면 과연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크, 에, 크, 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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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소리가 났나요, 친구들? 맞아요. 딩동댕. 캐 소리가 나지요. 그래서 크 하고 에 하고 만나면 이렇게 부르도록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매 짝꿍, 캐 짝꿍을 만나봤는데요. 한 짝꿍을 더 만나보도록 하겠어요. 보세요. 비비가 어떤 친구를 만드는 걸까요? 딴딴딴, 딴딴, 아이고, 나오면 안 돼.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 비비 잘 만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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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짜란! 누굴까요? 맞아요. 느드드드드. 느 하고 에 하고 만났어요. 느, 에. 만나면 이 짝꿍은 또 크가 된대요. 느, 에.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느, 느, 에, 에, 느, 에. 어떤 소리가 났나요? 딩동댕동! 마친 친구들 최고! 맞아요. 드, 아, 만나면, 다, 소리가 나요. 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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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맞아요. 그래서, 드, 하고, 에, 하고 같이 짝꿍이 돼서 만나면, 친구들이 모두, 다, 하고 불렀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은데, One more question.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알파벳이 완성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따단, 따단, 따단. 어떤 알파벳일까? 이건 과연 어떤 알파벳 친구일까요? 따란! 맞아요. 벌써 맞춘 친구들이 있죠? 소리 나는 F 친구였어요. 자, 하고 아 하고 만났어요. 어떤 소리가 났나요? 맞았어요. 배라고 크러쉬 하니까 합친 소리가 났지요. 배 정답. 우와, 친구들 어때요? 짝꿍이 되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찾아보는 거 어렵지 않죠? 오늘은 뒤에 에 친구랑 만났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우리가 배워봤어요. 자, 다시 한번 리뷰 해볼까요? 브, 에, 베, 크, 에, 캐, 드, 에, 데, 프,
그럼 이번에는 하나씩 읽어볼까요? 배, 배, 배. 캐, 캐, 캐. 데, 데, 데. 페, 페, 페. 우와! 최고! 오늘 몇 명의 알파벳 친구들을 가지고 해봤는데요. 다음 파닉스 짝꿍찾기 2탄에서 더 새로운 알파벳들을 데리고 짝꿍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닉스 열심히 배울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빵빵빵빵빵 눌러주세요. See you later. Bye bye.